안녕하세요, 나이프 리페어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칼은 바로 이 사시미 혼약기 야나기바 칼입니다. 이번 작업은 칼 개조 작업이고요, 칼을 상당히 오랫동안 많이 사용하셔서 지금 변형이나 칼 수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지금 보이는 이 라인대로 왼알 형태 과도 패티 나이프로 개조할 예정입니다. 작업 전에 사시미 칼 야나기바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한번 확인해보고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처럼 이렇게 날 변형이 왔는데, 날 변형이 이렇게 진행이 된 부분도 있지만 칼을 매우 얇게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변형이 쉽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칼코 끝부분을 보시면 얇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 칼코 끝에가 약해서 눌렀을 때 칼끝이 쉽게 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칼턱 부분 같은 경우도 변형이 많이 왔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칼날 끝이 쉽게 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칼날 끝이 매우 얇고 힘이 없다는 말과 같고요. 이렇게 손톱으로 눌렀을 때도 휘어질 정도면 칼을 사용하시면서 쉽게 인화감이 발생하고, 그 인화감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마를 하시다 보면은 날 변형이 쉽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알 칼을 연마하시고 사용하실 때 예리한 부분 때문에 나는 정말 예리하게 쓰고 싶다, 사용하고 싶다, 이 생각으로 칼을 매우 얇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그 예리한 부분이 매우 오래가지도 않고 쉽게 날 끝이 손상되고 변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우 얇은 날을 만드시는 건 보통은 권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심할 경우는 이렇게 눌렀을 때 매우 얇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앞쪽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매우 얇은 부분 같은 경우는 손톱만으로도 이 끝부분이 손상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이 끝부분이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손상되는 걸 쉽게 손상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칼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이 칼 같은 경우는 우선 모양을 먼저 만들어 주고 뒷면을 조금 더 고르게 만들 건데, 이렇게 보면 혼약기 특유의 이 문양이 있습니다. 이 문양 같은 경우는 위쪽과 아래쪽 경도가 다르고, 실제 날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이 문양 아래쪽 부분을 날로 사용했을 때 성능을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에, 왼날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뒤쪽 면을 둥글게 안쪽으로 파내게 되면 현재 남아있는 이 아래쪽 실제 날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적어지고 날 수명이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 면 같은 경우는 가볍게 면만 잡아주고 이 앞쪽 면에서 왼날처럼 사용할 수 있게 지금 이 라인대로 이렇게 연마를 해서 날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핸들 쪽은 많이 손상이 갔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핸들을 다시 만들어 주고 앞쪽 모양에 맞춰서 핸들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전체적인 모양 잡는 작업은 끝났고요. 이제 여기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주고 이 면 쪽을 다듬어내고 반대쪽도 면 쪽을 다듬어내주고 최종 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뒷면은 사포로 정리를 해주고 앞면과 뒷면을 같이 패턴을 만들어서 최종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면 작업이 끝났습니다. 나이프 리페어 작업은 요청해 주시는 작업 정도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 영상 중에는 조금 부족한 작업도 있고 조금 더 최상의 작업도 그렇게 영상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실제 작업이기 때문에 요청해 주신 작업대로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항상 영상에서 작업되는 칼들이 최상의 작업으로 작업되진 않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핸들 작업으로 넘어가고요. 핸들을 만들어 준 다음에 연마 작업으로 가볼게요.
이제 연말을 해줄 겁니다. 숫돌은 1000번, 3000번, 그리고 10000번 순서로 3개 정도만 사용해서 연말을 마무리해 줄게요. 자, 이렇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